아무래도 높아지는 인기만큼 이제 시기 질투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플이 좀 쏟아지기도 하고, 송가인 씨, 박성현 씨 혼자 쓰는 악플대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악플도 보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악플 또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악플은 안 보려고 하는데 저도 막 궁금해서 보기도 해요. 근데 그것 또한 저희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, 옛날에 무명일 때보다, 무관심이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플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을 달아달라? 악플이라도 달아주세요. 못풀 수 있습니다. 네. 못풀보다는 네. 악플이 낫다. 네. 네. 악플을 달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자, 홍자씨. 홍자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악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선플만 받을 수는 없겠죠.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, 비난은 저희 모두 아마 달게 받을 수 있는데 좀 악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사랑과 관심을 토대로 한 비난의 악플이 더 많이 달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우리 가인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.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악플이 뭐 사람인 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. 다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악플보다는 선플,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글들로 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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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인비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악플보다는 선플이 많아서 그 글을 보고 네, 마음의 위를 얻는다. 네. 근데 또 악플을 보고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발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또 질문을 받고요. 네.